첫 번째 경기 오카다 선수의 나루카미와 진, 그리고 다크네크 선수의 사나다 아키코와 아즈라엘. 사실 다크네크 선수의 조합이 이게 보시면은 근육이 우락부락하는 캐릭터 두 명 있는데, 네네, 보시는 것처럼 딜이 엄청 세요. 한 방에 끝낼 때도 있거든요. 외형과 파워가 똑같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왼쪽에 오카다 선수의 조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스탠다드해 보이는 그런 조합이잖아요. 그렇죠. 스탠다드 두 명이 조합을 해서 안정적인 플레이와 안정적인 셋업, 이게 주력인데 사실 그렇게 상성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어떤 면으로 상성이 좀 안 좋은 거죠? 일단 리턴 차이가 좀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압박할 때 선선 잔 싸움이 다크 훨씬 좋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콤보 들어간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사하다가 빨갛게 에어되고 있는데 저때 데미지가 올라갑니다. 보시면 그렇죠. 알겠지만 그렇게 보정이 아픈 걸 맞지 않았는데도 에어리 돼가지고 7500 데미지. 그렇죠. 그래서 거의 솔로로만 때렸는데 데미지가 정말 많이 나왔죠. 자, 이 필살기 마무리 구석에서 좋고요 상황. 자, 신문자배기에 이어서 자, 압박? 콤보 압박 좋은데 잘 먹고 있어. 점프가드, 아 잡기 점프 가드를 자주 하다 보니까 거기서 한번 틈을 보자 해가지고 오카다 선수가 노렸고요. 그렇죠? 자, 이거 리젝트 하면서 한번 이제 확정을 들어갔는데, 네, 보시면 알겠지만 데미지가 그렇게 크잖아요. 그래서 깔짝깔짝 하면서 이 틈을, 작은 틈을 계속 이제 데미지 누적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 다크네크 선수가 한 판이 있거든요. 5개이기 때문에 오 역할도 못쳐! 네, 패턴. 아 이거 진압하고 정확히 알고 있네요. 자, 여기 샌드위치 상황 여기서 와 이거 잡기로 와 잘 빠져나갔어요. 그렇죠? 사나다 이게 약간 늦잡기식으로 했는데 한번 지를 거다 해서 한번 그 가드 했던 거를 그 사이를 늦잡기로 잡았습니다. 저 이름 모르군요. 자, 아직 8초 남았습니다. 레조너스 넘어가면서 자 이러면은 에이 역가드 안 돼요. 역가드 안 된 거 아니까 또 잡기로. 자, 오카다 선수 가드 흔들리고 있거든요 오늘. 한번 놓친 것 같은데, 아 이게 확정될게 거리 알거든요. 지금 혼자 남아있을 때 사나다의 좀 화력이 정말 높죠? 그렇죠. 지금 게이지 투자하면 9300 데미지에 레조 강화 상태 아닙니다. 자, 하지만 때문에. 진의 게이지가 5개 남아있는 상황. 이건 사정이 네, 잘 밀어냈네요. 이 블레이블루 크로스택 배틀에서는 자신의 게이지를 써서 상대를 밀어내는 그런 방어 옵션이 있기 때문에 잘 이용해준 모습이고요. 이게 소모해서 상대 밀어내긴 했는데 이게 상대가 큰 걸 내밀수록 확정 딜키 하는 구간이 많아서 가능하면 좀 의심되면, 리젝트 의심되면 4A나 2A, 5A 이런 걸 섞는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기존처럼 5선이기 때문에 이 블레이블루 크로스테그 배틀이 좀 템포가 빠른 게임이긴 하지만 다운로드 할 시간은 충분히 있거든요. 아, 말하는 사이에 EX 버그스 EX 버전 저렇게 역가드가 나거든요. 네. 버즈 버질 수 있는데 아, 버즈 방지 실패했고 아, 10초 만에 뒤에는 나루카미가 지금 체력이 뒤에 가면 저게 회복이 돼요. 빠질 때 회복이 되는데 네? 이거 진짜 버틸 수 있을지. 자, 잘 그래도 콤보를 늘려주면서 버티고 있고요. 압박? 지르는 거 잘 지켜봤죠? 아, 이런 식으로. 자, 이것도 어시 시동이긴 하지만 사라서 평균도 높아요. 시초업에 그렇게 쉽게 나온 데미지는 아니거든요. 지금 정말 핫한 화력해이기 때문에 사나다. 자, 아, 이거는 점프하면서 잡기 오겠다 해가지고 쏴줬는데 아 정확히 통했습니다. 이거. 자, 순간이동으로 한번 진을 피해주면서 이거 좀 한번 피했는데 아 이거 확정 아니었고요. 너무 어렵네. 자, 그게 다크네크 선수의 자기만의 패턴인데 아즈라의 순간 백대시를 하면 스테판스가 부족이 생기는데 그때 이제 터치라듯이 어시를 소환해요. 네. 어시가 공격하면 맞아도 어차피 자기 딜이 안 되니까. 네. 안전할 때도 와 승용 안전할 때 맞죠. 자, 이거 왠지 스텝 역까지 노릴 것 같은데 이번에 한번 빠지면서 지르는 것도 오 정말 이거 예. 위에 있는 사다 마무리죠. 죽었죠? 그리고 아즈라이 계속 맞고 있거든요. 자, 하지만 아즈라이 체력 맞습니다. 피 3분의 2인데 여기서 이 게임에서 체력 제일 많아가지고 자 이거 그래도 아까 전보다 상황이 많이 나아졌어요. 오카다 한 대도 맞지 않는데 한 대도. 자, 좀 무리한 부탁이긴 해도 그게 사실이에요. 어, 좀더 잘 맞았고? 자, 밀어냈지만 이거 좀 버틴 게 낫습니다. 저 레전드 끝날 때 버틴 게 나아요. 그리고 기게이지 회수 많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다크네크로? 자, 5게이지 아, 침착해요, 자, 침착해요. 난... 오카다 진짜 침착해요. 자, 자, 체력이 너무 낮았네. 네, 동시에 맞았는데도 마무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체력이었습니다. 다크네크 선수가 중간중간 딜레이해주면서 페인트에도 걸긴 했는데 잘 참았지만 마지막에 동판하면서 자, 2대 0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주인공 조합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위주로 좀 경기를 운영해야 되는 오카다 선수의 좀 고충이 느껴지네요. 아무래도 사나다 아즈라엘이라는 조합이 화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자, 방금도 터질 뻔했습니다. 해피버스에 당할 뻔했는데 5의 타점이 더 다행히 버텼고요. 자, 이거 버스 쓰지 않겠네. 오, 이거 쓰네요.
자, 팀 거의 다 끝났는데 지금 맡기기 위해서 쓴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예, 이게 좀 안전 세븐업이에요. 저거를 이제 파괴하기 위해서는 대시하면서 이제 풀이기를 해야 되는데 오카 선수가 그럴 그 용기가 아직 없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서 네, 진어시고 빠르게 끊었고 아, 예, 이건 역간을 한 건데 넘어가는 버린 마음에 전가 되었네요. 자, 지금 찼습니다. 찼습니다. 아, 이거 예측했죠. 태그까지 예측을 했고 자, 하지만 사나다를 마무리를 못한 게 약간 오카다 선수 입장에서 뼈 아플 수 있어요. 아오, 이거 바리언트 후딜 어마어마하거든요. 자, 게이지 넣었지만 데미지 누적되는 거. 자, 분석해서 아, 넘어가면서 역가드. 이 블레이브로 크로스테그 배틀은 결국 저렇게 파트너의 공격 방향과 자신이 있는 방향을 바꿔주면서 상대방을 역가드 패턴으로 혼란시키는 게 주된 공격 패턴이에요. 이 두 캐릭터가 앞에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정면에 이런 식으로 정면에 뜯기는데 그걸 역체인지하는 이런 발상이 되게 좋거든요. 그렇죠. 오카다 선수 멋진 역가드 패턴으로 2대1로 세트 스코어 되찾아갑니다. 5선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 있습니다. 서로에게. 자, 다음 경기에 하지만 다크네크 선수 여기서 무너지지 않거든요. 한번 승기 잡았을 때 끝까지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자, 네 번째 경기 어떻게 될지. 자, 어수함이 이거 한번 가늠하는데 와, 잡기로 피하는 모습 노련하거든요. 장풍이 닿기 전에 잡기로 공격 피격 판정을 없애버렸죠. 좋은 판단 다크나이크로. 설사 잡기에도 가드가 되면서 안정이 되고 와, 이건 예측했어요. 예측했어요. 자, 너무 딱 깔린 게 아니기 때문에 잡기로 한번 자, 이것도 여기서 한번 루프고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루프해서 건지는 콤보가 게이지에서 너무 좋아요. 데미지가 안 나온 것도 아니죠. 그렇죠. 마지막에 리버설 어택으로 마무리해줬는데 오히려 구석에 몰린 건 다크네크로예요? 자, 투수 체인지까지 좋았는데 돼지 없군요, 돼지 없군요. 나룩하면 좋은 게 구석에서 신문잡이기 필살기를 쓰면 구상이 너무 좋은 게 장점인데 오! 자, 올라온 한번 통했고 자, 스미 좋았어요. 어, 하단 질렀죠? 자, 높은 데미 들어가지 않지만 압박하는 것 자체의 와, 이것도 역가드. 이건 아즈, 아, 이거 아즈라이 한번 백스텝을 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론상 딱 깔리는 게 그 사이에 정확히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바리아드 콤보. 이거 죽겠죠? 자, 이건 충분히 죽습니다, 이거. 이 게임이 자신의 무적 승룡을 한번 허치면은 거기서 태그가 불가능할 수 있거든요. 불가능 거랑 이제 카운트하면 추가 데미지 있는 것도 있고 특히 아즈라이 고데미지 캐릭터 하잖아요. 1만 데미지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올라서 잘 막았는데 아, 캔슬했어요. 기게이지가 없기 때문에 죽지는 않겠지만 절망적인 상황이 네, 연출이 되고 있어요. 어? 죽을만 합니다. 죽을만 합니다. 자, 이거 고정 때문에 낙법 중간이 됐더니 이건 안 되죠. 이건 안 되죠. 그렇죠? 네, 크로스 콤보를 썼지만 마무리는 되지 않았어요. 이러면은 약간 오카다 선수의 찬스가 있는 것 같거든요. 자, 다크넥 선수 이거 레전 시간 빼려고 한 건데 와, 크레이션 세트 무슨 중단인데 불불 진영이 저게 빨라서 확반이 나자 맞추기만 한다면 에디터 끄군요. 자, 그렇죠. 게임에 좀 아, 평준화를 시키기 위한 그 원버튼 중단이었는데 잘 견뎌냈어요. 두 번째 아즈라엘이 나오면서 다크네크로 선수가 마무리를 하면서 세트 스코어 3대1로 바꿔줍니다. 아즈라엘 혼자 남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체력이 많고 혼자 이제 이지선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오카 선수가 좀 말리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지면 좀 오카 선수 힘듭니다. 승기 잡기 좀 힘들어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 자, 지금 4호시에서 잘 건지고 그걸 계속 봐야죠. 여기서 크로스 압박하면서 여기 뚫어야 돼요. 자, 뛸 겁니다. 자, 하단 한 번. 정대씨 중단 한 번. 네, 정대, 네, 너무 높았네요. 중단 한 번 더. 자, 잘 견뎠어요, 다크네크로. 네. 마지막 한번 승리 예측하고 뺀 건데 그래도 참고 있습니다, 다크네크로. 체력이 반달긴 했지만 이러면 싸게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죽지 않으면 다행이기 때문에 중단 잡아. 이게 중단에서 다시 중단. 계속 캐릭터를 바꿔가면서 다채로운 공격 패턴을 섞어주고 있습니다. 네, 오카다. 아, 이게 밀어내면 확정인가요? 확정이 너무 걸리네요. 자, 오비 후딩이 길기 때문에 아, 구스타프가 먼저 깔려가지고 자, 이 세더 너무 어? 뒤쪽에 이거 있었네. 점프가 판정 범위가 정말 넓기 때문에 방금 다크네크로 이게 왜 됐지 한번 생각했을 거예요. 자, 역가드 패턴 좋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아즈라엘의 순간이동으로 지금 상대의 뒤로 넘어가서 가드 방향을 계속 흘려주고 있어요. 오, 콤보가 자, 더 발전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한번, 예, 그렇죠. 고정 때문에 리셋됐는데 자, 샌드위치 이 상황이 가장 힘듭니다. 블레이블루 크로스테그 배틀 두 명의 캐릭터 사이에 끼면은 지옥이에요. 자, 이 다음 문제, 이 다음 문제. 아, 구석에 멀어가지고 후당 챙길 수가 힘들었거든요. 자, 또 이건, 아, 실수 한 번. 이거는 풀 콤보 했으면 마무리된 상황이었는데 아쉽게도 미스 났어요. 그렇습니다.
기너씨. 자, 서로 기너씨로 상대방의 움직임을 조금씩 봉쇄해 주려고 하고 있는 시도인데 오카다가 이득을 봤어요. 장풍어씨 잘 건졌어요 오카다. 자, 여기서 아즈라 한번 들어가기 전에 죽이거나 아니면 큰 데미 줘야 되는데 무서운 거예요 지금. 승용이나 구스타프가 너무 무서우니까 뒤에서 그렇죠. 견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기회 잘 잡았는데 아! 다쳤어요! 반대 방향! 아 이건 너무 네, 낮아서 아마 설사 방향이 틀어졌다 해도 안 맞았을 겁니다. 그쵸. 자 상하다 시간 벌고 있죠. 시간 벌고 있죠. 자 레조넌스를 견뎌야죠. 그럼 가드 데미지를 줘서 유리함을 가져가려는 오카다. 내밀었습니다. 자 피셀 맞출 때 이거 레조넌스 게이지 시간이 순간 멈추거든요. 그쵸. 연출이 좋고요. 자 1도 트긴 하지만 설사 잃어버린다 해도 아 말하자마자 턴 잡는 다크네크로 공중에서 잠깐 가드를 시키고 기습적인 중단을 또 내밀어줬죠. 다크네크로 선수의 사나다 같은 경우에는 또 중단에서 콤보가 세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런 걸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트 스코어 4-1 오카다 선수 공지에 몰립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이 오카 선수가 이제 평소에 다크네크로 제일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 이제 리턴이 큰 것도 있고 압박에서 밀린 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대막 때 잘 밀긴 했지만 이것도 계속 홈을 하기 때문에 만약 2등은 아니에요. 그렇죠? 자, 자키 콤보 또 이제 루프로 가죠. 그렇죠? 게이지를 채운 다음에 이게 이게 필살기 한 방에 노린 이 다크네크로 선택 전법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프로 구석에서 굳혀주면서 이제 또 상하다 또 승용! 이건 죽었죠? 이건 죽었죠. 이건 무조건 죽었죠. 보정 가장 아픈 걸로 솔로 데미지 중간에 죽습니다. 아마 안 맞았을 거의 2만 데미지 볼 수 있었는데 자 영리하게 앞으로 갔다가 백대시로 구석에 몰아넣고 있는 다크네크로 저것도 승용 유도하는 거거든요. 안 닿는 거리에서 자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오카다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자 이것도 시간 벌겠죠. 자 5초 4초 공부 끝날 때면 이제 마무리 될 건데 네 여기서 끝났어요. 약간 다크네크로 선수한테 아쉬운 점은 저 아즈라엘의 콤보가 아무리 그 중간에 허쳐둔 상황이 나쁘진 않다고 해도 중간중간에 그 루프 콤보가 허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조금 더 보정 계산을 깔끔하게 해갖고 마무리가 잘 되면 될 것 같아요. 같이 맞다 한번 리셀. 자 있나요? 아직 기회 있나요? 아직 기회 충분히 있죠. 이 정도 체력과 게이지라면 할 수 있는데 자 어시어시 난투 위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기본기 싸움 좀 아파 깨 싸움이 있거든요. 아 역가드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한번 막고 있을 때 그 틈을 노려서 역간 노리는 다크네크로. 자, 5-1로 다크네크로 선수가 먼저 리그전 1승을 거두게 됩니다.